장면 전환을 위해 의상을 바꿔 입어야 할 차례. 마을 주민들이 선원들로 변신해야 하는데요. 스태프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전화도 안 밴드. 영수들이 벗어주고 가면 저렇게 바로바로 정리해 두는 거예요? 해놔야 엉키진 않고 안 없어지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다 찾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의상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튀셨어요? 네? 의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여벌 의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럼 지금 저기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지금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하고, 네.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리허설이라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 리허설이고 지금 중간에 멈췄잖아요. 아니었으면은. 한때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윤경 씨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무대를 바라봅니다. 아니 무대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발레 공연은 너무 잘하시니까. 만약에 내가 저 무대에 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가슴 뛰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은데.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본인은 어디가 주인, 어디의 주인공 같으세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방황하는 청춘 역할.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한 폭풍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무용수들의 안무, 효과음까지 합을 맞춰보는 건데요.